인도 자연산 담치입니다. 국물이 끝내주고요. 지금 담치 국물로 드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낙지, 무한, 뻘낙지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고요.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정말 많이 저렴하고요. 저번 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 낙지집인 거 아시죠? 낙지집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무한 뻘낙지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 뻘낙지 오늘 물량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저번 주에 비해서 가격대가 정말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낙지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오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택배로 많이 보내거나 버스로 원하신 버스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 뻘낙지를 드셔보세요. 왜냐? 정말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 무한 뻘낙지를 드시면 됩니다. 보시나면은 무한 뻘낙지 중낙지입니다. 중사이즈고요. 좀 더 무한 뻘은요. 색깔이 회색빛이 납니다. 굉장히 색깔이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무한 뻘낙지가 가장 맛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목포 하라이판장의 소식인데요. 이렇게 목포 하라이판장에는 살아있는 거 위주로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농어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농어가 철인 거 아시죠? 농어를 횟감으로 드시면 되게 기름지고 쫄깃하다 보니까 농어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뭐 강성도도 지금이 제철이고요. 지금 제철 생선하면은 농어하고 강성돔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쭈꾸미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하라이판장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횟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살아있는 거 경매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농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산 농어의 모습이 보였고 농어가 해로 드시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지금 이제 농어 철이다 보니까 농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농어 철입니다. 지금 농어 철이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자연산 농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